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4일 새벽 1시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진행 중인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재판이 이르면 오늘 중에 표결에 붙여질 것이고, 표결에 붙여지면은 공화당 상원 의원이 50명인데, 17명이 탄핵에 찬성해야 탄핵이 결정이 되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특히 상원 공화당 지도자 미치 맥코넬 의원이 동료 상원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나는 기각에 참표를 던지겠다고 했답니다. 그러면 이게 큰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탈표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탈표가 아무리 많아도 10명은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10명은 어떤 기준이냐면은, 이 탄핵 재판이 헌법에 위반된다, 아니다, 위반되지 않는다는 표결을 했을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탄핵 재판이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표결을 했던 사람이 50명 중에 10명이었습니다. 따라서 탄핵 가결이 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오늘 중으로 표결이 이루어질지 여부는 약간 미지수인데, 추가로 증인신문을 한다고 한다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하루 정도 늦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도 이를 길게 끌고 갈 생각은 없는 듯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미 시작부터 상원 의석 분포로 봐서 탄핵 가결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판단했지만은 밀어붙였습니다. 그 밀어붙인 이유는 한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 탄핵 재판을 통해서 트럼프를 재기 불능 상태로 만들겠다, 그리고 여론 악화, 그리고 공화당의 내분을 촉진해 가지고 앞으로 오랫동안 정권을 계속 유지하겠다 하는 이런 계산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 탄핵 재판을 통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 선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특히 비공개 영상을 낱낱이 이렇게 틀어주면서 이 난동이, 미 의사당 점거 난동이 아주 위험천만했다, 특히 부통령 마이크 펜스를 트럼프 대통령이 딱 찍어가지고 이 선동꾼들에게 말하자면 위해를 가하라는 식으로 한것 아니냐 하는 의심까지 자아낼 정도로 마이크 펜스를 괴롭힌 게 낱낱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고, 공화당 측으로 보면은 사실은 탄핵을 시켜버려 가지고 이 트럼프란 후환이죠. 후환을 제거할 찬스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도 트럼프 지지가 강하다, 공화당 내에서. 해서 그런 결단을 내리지 못한 듯 합니다. 이게 결국은 공화당의 짐이 되어 가지고 계속 선거에서 지는 쪽으로, 트럼프를 끼고 가다가는 계속 선거에서 망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지난 1월 6일 조지아주 상원 두 사람을 뽑는 결선 투표에서 트럼프가 그동안에 선거에 불복하고 난동을 부린 게 공화당으로서는 악영향을 주어가지고 절대 떨어질 수가 없는 두 상원 후보가 다 떨어져가지고 결국 공화당의 지배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그런 참사를 빚었던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공화당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가오는 중간선거 또는
4년 후에 대통령 선거에도 트럼프를 그냥 두었다가는 계속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오히려 기각되는 게 장기적으로는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자기 공화당 대통령 후보감으로 꼽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니키 헤일리가 폴리티코라는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맹렬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헤일리는 트럼프와 사이좋게 헤어진 몇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게 탄핵 재판이 진행 중인 워싱턴 정가를 상당히 흔들고 있습니다. 우선 니키 헤일리는 우리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분이 2017년, 2018년 유엔 주재 대사를 하면서 안보리에서 북한을 제재하는 아주 광범위한 그런 제재안이 통과되도록 하는데 수군을 세웠습니다.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했습니다. 이때 헤일리는 중국, 러시아를 설득을 할때 이런 논리를 써먹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뭘 할지 모르는 사람이다. 만약 당신들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은 북한을 공격을 해가지고 전쟁 상태로 갈 수도 있다. 그래도 좋으냐? 이렇게 러시아와 중국을 압박을 해서 대북 제재에 동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가장 큰 공적입니다. 그리고 워낙 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트럼프와 헤어질 때도 아주 깨끗이 헤어졌는데 딱 표변을 했습니다. 이 폴리티코와 인터뷰하면서 한 발언을 보면 아주 강경합니다. 트럼프는 우리를 실망시켰다. 그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말았다. 우리는 그를 따라가지 않았어야 했다.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우리를 배신하였음을 그에게 알려주었어야 했다. 헤일리 대사는 특히 트럼프가 마이크 펜스를 공격한 점에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지난 1월 6일 폭도들이 트럼프의 선동에 넘어가서 의사당을 점거해가지고 펜스를 잡아 죽이라고, 펜스를 교수형에 처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펜스를 찾아다니게 됐습니다. 물론 대피를 했습니다만은. 근데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입니다.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서 펜스를 욕하고 있었습니다. 펜스를 보호해야 될 사람이. 그래서 헤일리 대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대목에서 트럼프에게 화가 났다고 표현한다면은 이는 아주 점잖게 말하는 것이다. 펜스는 트럼프에게 충성스럽기 그지가 없었다. 트럼프에겐 최고의 친구였다. 그런데도 그렇게 대하는 것을 보고 나는 속이 뒤집어졌다고 했습니다. Disgusted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나 트럼프를 탄핵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왜냐하면 그는 나날이 더욱 고립되어 갈 것이다. 사업도 잘 되지 않는다. 그에게는 세상 그 자체라고 볼수 있는 소셜미디어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었다. 그러면 정치적 영향력도 잃고 만다. 그가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이 없어져 버렸다. 나는 그가 재기불능이라고 본다. 재기하기에는 그는 너무 깊게 빠져버렸다. 내가 아는 트럼프가 아니다. 사람이 변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또 트럼프가 진짜로 선거가 조작되었다고 믿고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득이 안 통한다면서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이 풀이 초록색인데 그걸 자꾸 블루라고, 청색이라고 믿는 사람은 생명으로 봐야 한다. 생명을 비난해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없는 생명이다. 아주 절묘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굳이 탄핵하지 않아도 공화당과 세론이 그를 자연스럽게 도태시킬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다시 출마할 일은 없을 것이다.
희망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아주 혹평을 했습니다. 이 헤일리 대사는 지금 젊어요. 40대 후반인데 아주 경력이 화려합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최초의 여자 주지사였습니다. 또 하원 의원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용모로 보시면 좀 짐작하시겠지만 인도계입니다. 인도계. 그런데 헤일리 대사는 가장 논리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분이 그동안 쭉 참다가 결정적일 때 한마디를 한게 아주 워싱턴 정가에서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들이 앞으로 미래의 공화당을 책임져야 미국도 정상화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정상화되면 한국도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바이든이 취임한 이후에 대북 정책을 재점검하고 특히 북한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한국에서 이 탈북자들의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미 국무부가 풍선 보내는 걸로 유명한 박상학 씨를 뭐 초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박상학 씨를 부차관보가 만나주고 북한 인권 문제는 계속 거론할 것이다. 특히 북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 뺨을 때리는 이것도 미국이 정상화되니까 한국에서 비로소 이 애국자들이나 인권운동하는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화당이 또 정상화되면 한국은 더 편하죠. 미국의 정세 변화가 한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